큰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 평균적 도덕성, 국민들의 이 평균적 도덕성 정도는 돼야 되는 거다. 저 사람이 우리 대통령이라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도. 응? 어디 보니까 전과사법이 뭐 우리 대통령이다. 이건 안 되잖냐, 이건. 부끄럽잖냐, 이건. 대통령이 뭘 다 아냐? 다 알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아야 된다 그러지만 전문가들의 보좌를 받을 만한 머리 정도는 있어야 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그래도 알아야 보좌를 받는 거지. 생뚱맞게 아무것도 모르면. 그래요? 네. 여기. 선생님 보면. 아니, 네, 이게 카메라 이렇게 있잖아. 네. 괜찮아. 마이크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저번에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벌써? 네. 소문... 아니, 하늘이 낸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네, 소문 다 나고 있던데. 어떻게 여기까지 왔겠어. 하늘의 뜻이 아니면 어떻게 여기까지 오냐고, 네. 이 사람이. 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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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박진동 선생님. 아, 네. 그래서 제가 친근하게 요 코나, 이렇게. 아, 네. 이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홍준표 의원의 말씀을 꼭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후보는 절대로 대통령이 되면 안 될 사람입니다. 앉아가지고 안 움직여! 한심한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너 한번 사고 칠 줄 알았어, 이 새끼야! 짜증나게 일을 처리하고 있어, 지금. 뭐 이제 너 봐! 좀 조용히 좀 해라. 정신을 집중할 수가 없잖아. 나가. 이렇게 족같은 새끼들이 다 나한테 지랄들이야. 어차피 뭐 형동생도 먹었겠다 말을 그냥 이제 편하게 해도 될까요? 아이 그럼요 형님, 편하게 해주세요 형님. 아 예. 미친놈이 새끼. 어 왜요? 보라 새끼야. 어? 인터넷 방송인지 뭔지 그걸 찍겠다고 여기를 쳐 겨들어와? 이 새끼 도라이 새끼 아냐 완전히. 뭐? 구독과 좋아요? 그게 네 목숨보다 좋아요? 이거 아주 정신나간 새끼 아니군. 죄송합니다 형사님. 형사님은 무슨 그냥 편하게 형이라고 부르라니까. 아닙니다 형사님. 너는 새끼야 내 친동생이었으면 저 멀리 좀비까지 갈 곳도 없어. 나한테 맞아 뒤졌어 여기서.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이 진실을 파헤쳐서 세상에 알려야 되는 거잖아요 형사님. 뭐? 진실? 야 니가 기자냐? 기자들이 진실 같은 거 파헤치나요?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나서야 되는 거죠, 형사님. 와, 씨, 말은 잘해요, 이 씨.